이게 그래요. 노예나 총애라고 하는 것이 왜 존재해야 되는가? 회의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와 총애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개교회주의 아닙니까? 개신교 자체가 개교회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협력해서 필요한 일들을 같이 합력해서 좋은 일을 하고 그런데 노예와 총애가 있어야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개별 교회가 교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런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특별히 목회자에 있어서 사실 목회자는 그 교회 소속이 아닙니다. 개교회 소속이 아니라 노예 소속이거든요. 투표권도 없습니다. 사회권만 있고. 그게 목회자의 신분인데 그러면 노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순종도 하지 않고 치리도 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치리를 한번 하면 목사들도 순종하지 않아요. 바로 탈퇴해 가지고 다른 교단으로 가거나 또 그걸 받아줍니다. 바로 옆에다 또 개척을 하고. 이런 일들이 서로 허용이 되고 예전에 우리 아름다운 것들이 있었잖아요. 교회를 옮길 때 이명을 해주고.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갈 때는 발부축 교회가 없도록 하고 교단 내에서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해서 서로 돕고 이런 모든 목회적인 윤리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욕을 먹을 때 우리가 왜 욕을 먹는가를 돌아보고 부족한 것들을 고쳐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뭐 권징 시스템 이런 것들은 뭐더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너무나 부끄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근데 해야 지금 될것 이진우 같아요. 목사님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가르치면 인기 떨어져서 못 견뎌요. 이게 참 불행한 현실인데 이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아까 그허 목사님이 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 슬픔과 고통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우리도 잘 살아보세요의 양면성을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어쨌든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또 면이 같이 평행하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사고방식에서 연유되지 않았는가. 공교롭게도 그것이 신자유주의적인 사고와 맞물리면서 옛날에 우리 선비 그러면 청빈이 아주 자긍심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청빈 오면요, 무능의 상징으로 봅니다. 이것이 지금 시대 풍조가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까 이진호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목사님이 가르치면 인기 없어가지고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불행한 일이죠. 예, 좋은 말씀 두분 목사님.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자꾸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사회 여러 계층 사람들하고 색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남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획일적 사고는 가급적이면 좀 버리자. 상황 상황마다의 애로와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순기능, 역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기능을 늘 보완하는 노력은 우리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모모한 분들의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지 않았습니까? 뭐 신문에도 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문제가 다시 이렇게 제기될 때에 몇 가지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첫째, 계약 위반이냐. 그러니까 본인이 그 교회로부터 어떻든 출교든 파직이든 아니면 치리를 받았든 아니면 덮고 나가는 대신 어떻게 하겠다는 양해각서가 피차간에 있을 때에 이것이 계약 위반이었기 때문에 제시한 거냐. 또 하나는 자신들의 교인이 이탈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러는 거냐. 또 하나는 참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목회자들에게도 시기 질투 많습니다. 남잘 되는 거 예쁘게 봐줄 만한 사람, 더더욱이 흠 있는 사람이 다시 그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할 때에 내면에 솔직히 자기도 모르는 시기 질투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이런 문제가 점화됐을 때에는 앞장서서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볼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쪽에서, 그쪽 노회에서 어떻든 간에 중위에서 결론된 상황이라면 그쪽 결론에 맡길 것이지. 이후에 그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심판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왜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우리로서 할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 판단,
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